그렇지. 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저희가 고보트로 이제 섬에 상륙하거나 이제 그런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4.9마력 휘발유 그 선 외기를 사용해서 다녔는데, 마침 외국 유튜버 중에서 제가 스티브하고 주디 이탈리아에서 여행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아, 이거 좋겠다 싶어서 제가 드디어 구입을 했습니다. 이 프로폴션사의 스피릿 1.0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저 도착했습니다. 상자 상당히 크죠? 요거는 이제 배터리, 요거는 선액이죠.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터리입니다. 이게 이제 방수가 돼서 실제 물에 띄워보면은 물에서 뜬다 보더라고요. 배터리 부기가 8.6kg이고 용량이 1276와트네요. 리튬 이온 배터리이고, 이거는 이제 선액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박스는 엄청 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전기, 얘는 연결하는 그런 것 같네요. 자, 보시면은 무게가 가볍진 않아요. 이게 이제 배터리를 별도로 하니까 얘 걸고 배터리를 이제 연결해서 하게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프로폴션이라는 회사의 짠, 이게 한 11kg 정도 무게가. 이걸 이제 설치할 거고요. 이게 그 떨어지면은 바로 멈추게 하는 자석 형태의 고리가 있습니다. 몸에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멈출 때 바로 당겨서 와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잘 해야 됩니다. 8kg 정도? 두 개 합해서 10kg씩이니까 20kg가 조금 안 되는데. 쪼쪼. 자, 전원은 한 3초를 누르고 있어요. 됐다. 여기 붙어야지 작동이 돼. 소리가 없어. 오.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와, 이게 진짜 조용한데? 갔다 올게. 좋아. 타볼래? 괜찮은데? 이게 떼지면은 작동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지면서 이게 딱 빠지면은 얘가 혼자 갈 수가 있잖아. 혼자 가지 말라고. 지금 방금 갔다 왔는데 95.9% 방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터리 떨어뜨리더라도 이게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한 바퀴 돌아볼까? 조용하고. 조용해요. 정숙해. 그 세이닝 요트 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배터리가 중간에 나가버리면은 우리 지금 노드 없어. 그러니까 속도는 뭐 4.9마력보다는 아무래도 좀 느린 느낌이에요. 느린 느낌이고 일단 조용하다. 작동하기도 편하고. 이거 이렇게 딱 해서 중립을 딱 하면 이제 멈추는 거. 시간 얼마나 탈 수 있는지 나오고, 지금 현재 전력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몇 시간 탈 수 있는지 나오는데, 전속력으로 하면 한 시간은 탈 수 있는 것 같아. 한 시간 동안. 자, 파워도 이제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은 파워가 꺼졌습니다. 꺼졌고, 요걸 돌려서 빼고, 이제 요 뚜껑은 물 들어가지 않게 잘 막아놓고, 그 다음에 요 빼는 게, 요거를 파란 걸 젖혀서 올리고,
빼면 끝. 자, 무겁다. 자, 빼주고. 빼서 물 빠지길 기다렸다가 이거를 약간 당겼다가 워프로 접혀. 딱 접으면 이렇게 끝. 자, 이제 오늘 테스트 끝. 어, 괜찮아. 아주 만족스러워. 응. 키를 잡으면 선장이야.